형은? 재석이 형은 호리호리하잖아. 아 재석이는 또 그 뭐지 걘 또 삐에로 왔는데. 왜? 이거 왜냐면 삐에로도 너무 A급 들어. 너무 A급 들어 이것들이 안 돼. 삐에로 자격이 없어. 삐에로는 또 불쌍한 애들이야. 김영철. 네? 고기 잡는 모습 하춘아 큐. 고기를 잡으러 가나로 갔다. 조인영 아낙다낙다낙 사람자 큐 영자 고기야. 이게 삐에로구나. 삐에로의 자격. 이거야. 그래서 그때 내 입으로 하면 좀 쑥스럽긴 한데 난 어떤 친구인지. 어, 진짜 이 수건에 우리가 천점만 있잖아. 진짜 아니 뭐 덕화 너무 칭찬을 많이 해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칭찬이 아니라 난 느낌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칭찬할 일도 없고 뭐 내가 나이 먹고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젊은 친구들을 잘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만난 우리 연예계 후배로는 정말 1등이라고 나는 거. 맞아. 근데 진짜 좋아하셔. 확실한 거는 왜냐면 마음이 편해. 오늘 녹화하고 우리가 다음 날 얘랑 나랑 하루 종일 이제 보살 녹화를 하잖아. 그러면 항상 수근이한테 거의 무조건 연락이 오죠. 그래. 뭐 경규 형도 뭐하냐 이러면서 연락이 오시고. 그런데 그럼 수근인데 왜 그 얄팍한 아이라고 지금 딱 이렇게. 아 얘가 지어낸 거잖아. 얄팍한 아이라고. 아니 아까 우리가 다 들었는데. 지어 지어냈잖아. 지어냈다고요. 왜 그런 일 많이 했어. 아 내가 가볍다 이렇게 했지. 가볍다. 아니, 가볍다 얄팍. 그러면 얄팍다. 그럼 경규한테 수근이 형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제 한때 영철이가 나의 삐에로였어요. 한때 삐에로였어. 나 지금 라디오를 하면서 내가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저 삐에로를 불렀어. 영철아 나와라 큐 하면 제가 뭘 해 뭐. 당당당당당당당 쭉 하다 보니까 되게 지루하더라고. 쭉 하다 보니까 되게 지루하더라고. 요즘은 이제 그 수은이가 내 비타민이지. 상큼해. 고급 표현이네. 영철이 삐에로인데 여기 비타민이네. 비타민. 수근이 항상 안 질리는 게 있어. 아, 수근. 저 삐에로는 아주 그 뭐라고 그러나 좀 그래. 웃으면서도 뭔가 칙칙한 느낌 많이 들어. 그 호동이는? 쟤는 삐에로가 아니야. 그럼 뭐야? 쟤 무서워. 무서워. 나는 딱 보고 아 쟤가 강자다 그런데 삐에로가 안 돼. 조금 야릴라더라고. 쟤가 좀 모자랐다. 아버님 딱 쟤가 그렇네. 영철이 형, 윤석이 형. 영철이, 윤석이, 수근이. 얘도 삐에로가 안 됐잖아. 아, 얘도 힘이... 아까 봐 자기 수목 안 뽑아줬다고 막 난리치는 거야. 이런 애들 삐에로 자기를. 그럼 잠깐만. 여기는 덩치도 있고 힘이 세서 그렇지. 그럼 재석이 형은? 재석이 형은 호리호리하잖아. 아 재석이는 또 그 뭐지 걘 또 삐에로 왔는데. 왜? 이거 왜냐면 삐에로도 너무 A급 들어. 너무 A급 들어 이것들이 안 돼. 삐에로 자격이 없어. 삐에로는 또 불쌍한 애들이야. 와, 형 진짜 최악이다, 형님. 와, 이거는 진짜 모자라 보이더라. 애가 좀 딜해 보이더라. 크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뒤로를, 뒤로 가르승이 다 뛰어. 얘가 얘를 데리고 왔더라고. 아, 술 같이 한잔 같이 술 한잔 했어. 예, 술 들었어. 먹으면서 내가 얘를 싹 봤지, 동태. 어. 얘를 삐에로 하면 언제나 날 박을 스타일이야. 내가 불러서 왔네. 너 뭐야? 아, 안녕하십니까 후배 누굽니다. 난 너 몰라. 선배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막 못 봤어. 내가 나도 오기가 생겨서 5분 뒤에 저 진짜 채널 돌리다 한 번이라도 못 보셨습니까? 못 봤어. 한 5분 뒤에 또 물어봤는데 보긴 봤어. 끝까지 물어봐야 돼. 포기하면 안 되지. 포기하면 안 돼. 삐에로는 계속 물어봤다. 삐에로는 빠지면 안 돼. 너무 진척되면 안 돼요. 안 맞다 그럼 그냥 끝이지. 뭘 자꾸 까져. 너무 진척해서 까였어. 그렇지. 준현이 수근이 뒷담화 하다 걸리지 않았어? 그게 뭐야? 와 그거는 2007년에 수근이가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았어. 어? 그래? 아 브라이어티 부분. 근데 그때는 이제 나는 뭔가 있었던 거야. 이 신인이라 연예대상도 안 불러주고 내가 이수근을 안다는 걸 유식당에서 약간 티내고 싶은 거 있잖아. 아, 나도 개그맨이라. 아, 수근이 형 저러면 안 되지. 와,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말이야 후배들 얘기도 좀 해주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근데 식당 문을 나오시더니 주방에서
저기 뭐 누군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 근데 행패를 막 부린 것 같진 않거든. 네. 뭘 해도 형은 행패 부리는 거 같아. 그럴 수 있지. 정치는. 그럴 수.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주방장 아저씨랑 좀 크게 뭔가 말싸움. 아니 밥 먹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TV 보다 뭐라고 하는데 거기가 양평 해장 국집인데 그분이 동네 분이셔. 아, 진짜? 식당 주인이 동네 분이. 거기 지금 방북 사고를 보라매 하는 분이 있어. 거기가 양평해장국에서는 수고 욕하면 안 돼. 와 그때 알았다니까. 그게 아니, 동네 양평해장국집이 그렇게 많은데 그 주인분들이 전부 다 양평 출신이라고. 거기는 오리지널 양평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방의 사장님이랑 나한테 왜 우리 동네 우리 아는 수근이를 욕을 하냐 이렇게 돼서 난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수근이 형이 언칙 들었는지 예전에 주현이가 형 욕을 좀 했다 그러대. 그래서 제가요? 그런데 예전 국집 뭐 얼굴 귀까지 빨개지는 거 알죠? 아 그 얘기 아우 죄송합니다. 뭐. 진짜 옛날 얘기지. 진짜 옛날 얘기야. 양평 쪽에서는 내 얘기 잘 한번 큰일 와 근데 너무 민망한가 동시에 전체가 움직이기 그때는 양평에서 호동이 형도 수근이 형 절대 안 돼. 터치야. 운전하고 가다가 양평 쪽 오면은 형이 운전을 해요. 근데 그날 그 얘기를 한 날 그래서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꾸깃꾸깃 봉투를 나한테 건네는 거야. 축의금을 못 줬다고 이걸 갖고 다닌 거라 수근이 형. 아 진짜로? 그런 형 갖고 다녔어. 기억이 없었어. 액수도 꽤 돼요. 주는데 너무 민망하고. 그런 사람은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어. 그러니까. 수근이 넣고 다니진 않았을 거야. 차에서 빼왔어. 그치 그치. 차에 있어. 현타강사. 현타강사. 오늘도 현타강사. 그치 현타강사. 진짜. 그랬다고? 그러면 덕화 형은 그러면 어디서 흉 보거나 그러면 난리 나? 고향? 고향이나 이쪽 지역. 사대문 안에서는 그게 사대문 안에서 안양에서 서울 사대문 안에서 서울 나름이잖아. 그러면 죄네리한테라고 수근이나 정말 배울 게 많은 선배고 이게 사실 도시업하면서 한 배 안에 한정된 공간 안에 너무 오랜 시간 어른들이랑 이렇게 12시간 넘게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뭐 힘들어 사실 나도 힘들어 근데 수근이는 이걸 다 챙겨 아까 호동이 얘기한 것처럼 밸런스. 경기가 화를 늘상 내잖아 근데 까불어도 되는 화가 있어 그 마지노선이 있어 근데 이거 잘못 모르고 가가지고 왜 하다가는 날아가는 거야 그날 시간 걸려 그만해 그만해 하루 종일 어색해졌는데 그걸 수근이 딱 가르쳐줘. 수근이 내가 갈라 그러면 쓱.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배 뒤쪽으로 가지도 마. 중간 넘어가지도 마. 나도 도시업을 했었잖아. 도시업을 할 때. 왔어? 나왔어? 오징어로 가지 않았어? 나왔었어. 잘 기억해봐. 비가 왔어 새벽에. 비가 왔는데 그때 너무 안 잡히니까 좀 진지했어. 근데 어쨌든 난 좀 뭐 예능이고 하니까 그래도 좀 분량 채워서 계속 막 하면서 말하고 했더니 야! 그만해! 진짜 그만. 고기를 잡으니까냐 무슨 멘트 하고 있고 씨 진짜 말 웃기러 왔어! 웃기러 왔죠 아야 진지하게 해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고기 부모를 잡으라고 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화가 나는 줄 싶어가지고 내가 여기 화 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조용히 진짜 한 시간을 가만히 있었어 근데 분량 이렇게 나가려 싶었는데 김영철 네? 고기 잡는 모습 하춘아 큐!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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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자 영자 동기야 이게 피에로구나 이거야 피에로의 작용 이거야 그래서 그때 아 진짜 이거 화가 난 건지 난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화가 난 건 맞고 어. 그 다음에 있으니 미안하고 어. 불행도 없을 것 같고 어. 옳다 잘 걸렸다 큐 하는 이 덕화는 경규 화내는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솔직히 어때요? 이제 동생이고 아이, 화내는 거 보면 어때?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들은 이렇게 직장에서 맺어졌지만 학교로 8년 후배거든. 그러니까 신입생 재미난 애 하나 왔다고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왔는데 얘야. 옛날에 덕화 형이 그럴 정도였어. 덕화 형이 나 아직도 기억나. 학교로 덕화 형이 들어오는 거야. 어. 이거 항상 나 소리를 항상 내. 중세 학생인데. 야 학교 아주 재미난 내가 왔다면서. 누구야? 안녕하세요 전미달 이거. 안녕하세요 전미달 이거. 오 그래. 오 그래. 이게 끝.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수십 년을 같이 이렇게 사니까 와, 진짜 오래됐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오래됐지. 그러니까. 막 화낼 때 귀여워서 그러는. 아니 근데 내가 도시어부 보면은 덕화도 고기 안 잡히면 짜증나요. 짜증나는데 딴 사람들한테 화는 안 내? 화 안 내지. 안 내지지.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 화를 낸 게 아니라 이제 누구랑 다르게 인자하구나. 경규가 경규가 화가 나면 덕화가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뭐 챙겨주려 이거 하나 먹을래? 이러고 또 경규는 화냈던 모습이 덕화한테 미안해서 금방 풀려. 아니 화내지는 않아. 편안해. 아 덕화는 내가 화내는지 안 내는지 몰라. 자기 고기 관심이 없어. 고기만 관심이 잡아. 없어. 그런 소리가 배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 맞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경경이 진짜 으이씨! 막 이거 카메라 감독님이 자기는 또 이런 데 와서 찍으면 이 짜증나 실제. 야 이거 찍지 마! 이런 거 아니라 내가 이상한 모습이란 말이야. 이 와중에 덕화 형은 잡으세요. 왔다! 하나! 야! 야! 하나 왔다 이거! 전혀 배인데 다른 사람. 다른 거야, 다른 사람. 경규가 화를 내든 뭘 하든 더 인생 하나 왔다. 경규야 크다 이거. 야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안 되지. 열두 시간은. 그렇지. 그러니까 낚시 잘해. 정말 잘해. 진짜 열심히 해. 아주 잘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그 갔다 오면은 이틀 병으로 가. 그 낚시하는데도 이 테니스 엘보인가 이렇게 온대. 엘보. 근데 이제 제가 내 기록을 다 깨요. 조금 나보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리고 이거 이 얘기도 진심인 게 롤링페이퍼 있지. 도시업에서 롤링페이퍼 한 번 한 적 있어. 따뜻한 말 쓰는 건데. 우리 다 그럼 그동안 뭐 고마웠고 뭐 해서 미안하고 이런 걸 쓰잖아. 아, 롤링페이퍼. 근데 경규가 수근한테 쓴 딱 한 문장. 나 진짜 놀랐어. 내 발목을 잡는 놈 딱. 누가 봐도 경규. 경규 내 발목을 잡은 놈. 주진이는 수근이한테 바라는 거. 건강했으면 좋겠어. 자꾸 아파서 수근이가 여기 자꾸 아파가지고. 아이고, 근데 이렇게 배 위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못해. 아. 약을 밥보다 더 많이 드셔가지고 막 배 방에 떨어지는 건 다 약이야. 다 약이야. 아니 이제. 먼저 덕화가 약을 먹어요. 그만큼씩. 진짜? 진짜 많이 드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약이 있어. 그러면 덕화는 우리 수근이한테 바라는 점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는 거? 두 사람 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최고지. 있어. 정말 저 준현이 말대로선 건강하면 좋겠고 난 그 낚시 홍보대사 같은 거 제발 좀 이제 저 수근이가 좀 맡아서. 아, 나보고만 살아 그러는 거야. 나보고만 살아 그러는 거야. 너 나이가 왜 이렇게 변하나? 나이가 괜찮아. 나이가 뭐다 지금이야 덕화야. 아니 그렇게 사람이 배를 갈아타면 안 되지. 그러면 나보고 홍보대사라고. 야 김영철 너 내가 얘기한 딴 데 쳐다보고 있어. 홍보대사라고. 야 김영철 너 내가 얘기한 딴 데 쳐다보고 있어. 네 얘기는 뭐 매일 다 들어야 돼? 아니 그러면 네 얘기도 아니잖아 이제. 난 그게 아니라 나보고 맨날 하니 이게 6년 전부터 했다니까. 대답을 안 해. 홍보대사 네가 해야지. 대답을 안 했다면서. 하겠습니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다니까. 거짓말.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의 것은 벌써 시켰지. 그러지 말고 나보고 경규야. 너도 들었지? 예. 홍보대사 하는 거. 뭐 들었어? 들었다. 들었다고 하고. 아니 죄송한데 저한테도 홍보대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준현이가. 아니 대답하는 놈이 아무도 없어. 준현이 같은 애가 홍보대사가 보내야 되는데. 형 없을 때. 야 사실 아니, 나 형이지. 제가... 무조건 형이지 다음은. 그래 다 이태고리 한다고. 아,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최고 악질. 경기는 어떤 악질이야? 어떤 악질? 악질은 내가. 제일 큰 정말 누가 봐도 오늘의 기록 향어를 걸었어. 향 정말 커. 그리고 룰상 옆에서 경규가 와서 뜰 때 해줘야 돼. 꼭. 지 그냥 이거 떠줘야 되는데. 떠줘야 돼. 미안하다. 떠줘야 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빠졌어. 몰라. 아 그거 빠지라고 진짜 친 거야. 초등학생이야. 왜 그러는 거야? 나쁜 사람이야. 그냥 나쁜 사람.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고의야 실수야. 그게 친다. 왜 고인 줄 알아? 왜? 그리고 하면서 갔다 이거. 웃으면서 갔다 이거 이 경규가. 엉성하게 걸리고 치면 그냥 빠져. 큰 게 올라오면 얘가 1등이야. 인간이란 게 욕심이 있잖아. 근데 그 향어가 머리를 내밀더라고. 그래서 그럼 나가라. 퍽 쳐버려. 그럼 나가라. 퍽 쳐버려. 내가 잡아주면 1등 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였다고 변명도 없어. 미안하다. 진짜 일부러는 진짜 일부러. 캐릭터 되게 편해. 진짜 이제 악질의 기준은 낚시랑 배에서 뭉쳐 있잖아. 그 줄이 막 엉킬 때가 있어. 줄을 딱 걸어 올리면 줄이 다 엉켜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적합거나 경극에 걸리면은 우리 걸 끊어. 왜냐면 이분도 바로 낚시하시라고 우리 것만 착쳐서 끊어. 네. 전규가 걸리면 본인 거 빼고 나머지 다 잘라. 본인 거 빼고 나머지 다 잘라. 그럼 옆에 사람들이 어? 어? 다 자르는 거야. 옆에 사람들이 어? 어? 다 자르는 거야. 와, 이해되세요? 다 잘라버려. 다시 채비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 야, 진짜 너무 하는데. 낚시에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다 알지. 알지. 그리고 이게 진짜 악질인 게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 거 빼고 다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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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른다. 다 잘랐다. 덕화. 덕화. 덕화 것도 잘라?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신나가지고. 근데 내 거만 딱 살려놓고 딱 잘라내면 그 희열이 있어. 그 희열이 있어. 야, 악질. 혼자 악질이라니까. 악질. 악질. 진짜 배 타면 이 형들은 진짜 진짜 최악이야. 순악질이야, 순악질. 순악질. 대한민국에서 섹시 댄스를 제일 잘 추시는 분 아니야. 네. 근데 섹시 댄스를 누구나 다 잘 춰. 섹시 댄스를 추면서 눈을 돌린다. 이거는 세계 유일한 사람이야. 이건 힘들어. 그건 천재야, 천재. 70억 분의 1의 사람이야. 천재네. 엄마 주세요! 에이, 그 힘들대. 뭐 안 그래, 마. 뭐 진짜. 뭐가 힘들어. 가야지.